듀얼인데요. 아이오닉 5, 제네시스 수주 구각 있다. 이 지금 이 기업 같은 게 네. 자동차 내장재 하는 그렇죠. 회사잖아요. 그렇죠? 네. 그래서 지금 아이오닉 5 출시 앞두고 굉장히 기대감 네.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. 네. 듀얼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자동차 이제 그 시트 그쵸. 시트 뭐 이제 원단이라든지 뭐 네. 그쪽에 네. 그렇죠. 원단을 이제 제작하는 회사인데 뭐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것 게 이제 아이오닉 5 이제 납품을 하면서 그렇죠.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. 네, 그 이후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됐었던 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예인인 이서진 씨가 네. 이 회사 이제 사외이사인데 네. 이서진 씨가 이제 주식을 일부 좀 보유하고 있었는데 네. 그걸 이제 매도를 해서 네. 또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요. 네. 지금 듀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뭐 상승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아이오닉 5 출시와 함께 이 아이오닉 5의 이제 시트 원단을 납품을 하면서 이 회사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네. 여기에 또 제네시스의 향후 이제 전기차죠. 제네시스 이제 JW 그러니까 아직 뭐 출시는 네. 안 됐습니다만 향후 이제 제네시스 전기차에도 이러한 납품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. 그러한 점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뭐 이번에 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출시하자마자 2만 대가 넘는 사전 예약을 기록을 하면서 네. 굉장히 좀 높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러한 좀 전기차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오늘 장에서 지금 거의 뭐 10%대 급등한 상황인데요. 그 네. 어떻게 좀 매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? 네,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. 거의 네. 뭐 단기적으로 최근에 한 달 정도 동안에 주가가 거의 한 40-50% 정도 그러니까요. 상승을 했거든요. 네. 그렇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많이 상승하게 했습니다만 향후 이제 아이오닉 5 판매 추이라든지 또한 이제 제네시스 전기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좀 열어놓고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그러한 이유가 과거에 이 회사가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2018년, 19년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한 200억 대 후반에서 한 300억 정도 네. 수준이었습니다.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1,4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추가적인 이제 실적 개선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네. 충분히 지금 시점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러한 점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좀 열어놓고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.